번째 에피소드는 Git Basic, Git의 베이직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컨셉. Git을 우리가 왜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Git을 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I am 15 years old. 난 15살이에요. Years old now.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My family member, 내 가족들은 가족들이에요. Members 아 아빠 있고 엄마 있고 할머니 있고 그랜마 있고 맘 있고 데드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여동생이 있어요. 네 명입니다. 총네명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에는 좀 그때는 1년 전에는 14살이었고 뭐 등등 있고 2년 전에는 또 어땠고 뭐 나중에 14년 전 15년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14년 전에는 한 살이었잖아요. 그거죠. 14 years ago. Years ago. I was 1 years old. Years. 한 살이었고 그리고 그때의 가족 멤버 패밀리 멤버라고 그럴까요? 패밀리 멤버는 아, 그때는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랜파들이 있었어요. 파들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그랜마가 있었고 그랜마 등등해서 그때 5명 있었고 지금은 4명이에요. 아니죠. 그때는 내 여동생이 태어나지 않기 전이죠. 왜냐니까 14년 전에 내가 한 살이었으니까 그때도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가족 구성원은 달랐습니다. 시스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랜마 있었고, 맘 있었고, 데드 있었고, 내가 있었고. 그럼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요. 지금도 다섯 명이겠군요. 그랜마, 맘, 하나, 둘, 다섯 명. 지금도 다섯 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사정은 우리 일상과 동일하잖아요. 우리 일상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매년 사진을 한 장씩 찍는다고 가정합시다. Take a photo. Take a family photo라고 그럴까요? 가족 사진 하나씩 찍는 거예요. 제가 무슨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되네. 그리고 계속 사진을 찍는 것을 매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사진을 찍었고, 그전에도 찍었고, 그전에도 찍었고, 뭐 14년 전에도 찍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진을. 그랬는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사진, 우리가 찍었던 사진, 그 사진을 손으로 클릭을 하면 디지털 앨범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앨범. 앨범 속에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클릭하면 그 시절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타임리프입니다. 타임리프. 타임리프예요. 타임리프. 혹은 타임 트래블링. 타임머신이라고 할까요? 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이 되어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선택을 하면 if I select라고 그럴까요? Select a snap. Snap이라고 그럴까요? Snap. 어느 한 순간입니다. Snap point in the past.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을 내가 선택을 하면은 모든 것이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과거의 그 시점으로 뿅 돌아가는 겁니다. Me and everything around me, go back to the past. Past. 그냥 past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포인트. 그죠? past point. 시점. past의 포인트. time point라고 그럴까요? time point.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4년 전에 찍은 사진을 딱 클릭하면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도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할머니는 14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도 14년 전의 모습, 나도 14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터, 내 여동생은 14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찍은 사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다시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여동생이 짠 나타나서 뭐 10살 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어머니는 10년이 지난 작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왜 타임머신, 타임 트래블이 가능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장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지워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 첫 번째 메리트.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 그러니까 일종의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역할에서 내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What I did. What. When.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요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할 때 if several member 할까요? several members do the same project. 프로젝트 할 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기는 거죠. 이에 대한 all kinds of record. of record. 기록을 다 남겨서 3년 전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홍길동이 어떤 코드를 작성했고 그 코드가 어떤 기능을 했고 하는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입니다. 뭐냐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If something goes wrong, something goes wrong. 그러니까 어떤 모듈, 가령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ex, some new module, 새로운 모듈이 malfunctioning, is malfunctioning. 잘못 오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We can go back. You can go back before the new function, new module. 그 새로운 우리 모듈을 작성한 시점 이전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Git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저 공부를 하는데 방금 우리 타임머신을 얘기했었잖아요. 타임머신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부연할게요. 뭐냐니까 워킹 디렉토리라는 개념이 앞으로 나옵니다.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 가족이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 그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수정하고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등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워킹 디렉토리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the stage the snapshot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이상이 카메라 앞에 딱 서는 순간입니다. 아니, 사진을 찍기 전이에요. 카메라 앞에 매년 사진을 찍는다고 했었잖아요. 방금. 그럼 혹은 매일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매년이 아니라 매일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매일. 지난 14년간, 15년간 내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카메라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을 카메라 앞에 선 가족들, 그것을 가족 구성원들을 the stage the snapsh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실제 딱 찍잖아요. 찍어서 앨범에 넣죠. 그것이 committed snapshot입니다. 이해되시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선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 넣는 것. 세 가지.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VS 코드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 파트에 들어가서 Git 렌즈라는 게 있어요. Git 렌즈도 있고 뭐 Git에다가 검색을 보시면은 일단 두 가지 먼저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 Git 렌즈라는 게 있고 그리고 Git 그래프가 있죠. Git 그래프 이 두 가지를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Git 그래프를 쓰고 나중에 Git 렌즈도 써볼 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듈만 쓰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끊어 오시기 바랍니다.